이 날아다니는 게 기어다니는 것보다 한숨 위라는 걸 알아야지. 아우 비상이 죽겠네 정말. 파리를 능가하는 혐오스러운 게 뭐가 있나 찾던 나딤. 그의 눈에 띈 것은 바퀴벌레였습니다. 어! 욕군중에 세 명이 보게 꼭 날 닮지 않았나? 참 귀도 좋지 부드럽게 저 바퀴벌레. 아하 아하 아무튼 깔끔하게 삼키는 데 성공. 오 아하 오 잘 먹네. 이거 오늘 나랑 아주 끝장을 보자 이거지. 그렇다면 나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샤르군은 나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한 엄청난 게 필요했고 딱 들어맞는 한 가지를 찾아냈으니 그건 바로 비암. 독등뱀인데 이건 요거. 그렇지.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 자연의 뺨 아니겠나. 뺨 이거를 진짜 어떻게 먹는데? 먹어보게. 왜 내가 이거 못 먹을 줄 아나. 이거 난 먹을 수 있어. 샤룩은 꿈틀대는 독사를 입에 넣더니 꿀꺽하고 삼켰는데 잠시 후 그 길고 굵은 뱀이 당연히 목에 걸렸고 기도가 눌리며 질식해 샤룩은 결국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식이 몸에 좋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했네. 너무했어. 자 다음은 2위.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샤오미.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내가 찢어질 것 같아. 잠시 후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뭔 짓을 한 겁니까? 글쎄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자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지난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한 중국술을 마셔댄 샤오민과 치앙토 친구는 이미 만취 상태였는데 야 술만 마시니까 심심한데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할까? 뭔데? 누가 더 웃기게 분장 하나 내기 하자. 이건 뭐 아니야? 건전한데? 엉망진창으로? 그렇지 재밌겠지? 진 사람한테 벌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있어야 되지. 벌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이거 이거를 입에 물고 물고 나무서기 할까? 야 그렇게 약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 이거를 진 사람 항문에 쑤셔 넣기로 하자. 미발과 아래로 그래야. 아휴 그놈의 술이 웬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벌칙을 걸고 둘은 각자 혼신의 힘을 다해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했더랬죠. 하나 둘 셋 셋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억지로 웃음을 참는데 그러다 치앙의 엉망진창이 된 얼굴을 보다 먼저 웃음이 터지고만 샤오민. 승리의 기쁨으로 흥분한 치앙은 약속대로 리모컨을 집어들더니 샤오민의 항문을 향해 힘차게 발사! 야, 한 방에 들어간다, 야! 대체 얼마나 취한 건지 샤오민은 아픈 것도 전혀 못 느꼈고 둘은 그렇게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뒤늦게 배에 통증을 느낀 샤오민은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 치앙이 쑤셔놓은 리모컨은 샤오민의 몸속 깊이 파묻혀 있었고 장애는 수많은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 결과네요. 자 이번엔 드디어 1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태복씨가 씩씩대며 헬스클럽을 찾았는데 네가 우리 옥정씨한테 껄떡대는 그 빤스 가게 사장이냐? 뭐요? 어서 굴러먹다 들으면 말 뼈 따구요.
오늘 잘 만났다 너. 태복 씨와 옥수 씨 두 사람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미모의 과부 양옥정 씨와 얽힌 삼각관계. 그래도 운동 좀 하나 본데. 나도 운동은 어디서 안 끌리니까 내가 바로 불광도 주성입니다. 네가 부모님이면 나는 쌍문동 효도로요. 그래 좋아. 운동으로 대결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깨끗하게 우리 옥점씨를 포기하는겨. 좋아.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사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전거. 둘은 힘차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고 한 시간이 지나도록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 안 돼. 옥점씨를 떠올리며 끝까지 힘을 내는 거야. 포기한다 이렇게 운동 쪼까 하는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이걸로 했다가는 오늘 날이 셀 것 같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가자. 종목을 바꿔 이번엔 러닝머신 위에서 나란히 뛰는 두 사람. 점점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태복 씨와 억수 씨.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자, 그만들 하세요. 이렇게 너무 오래 뛰면 안 돼요. 내려오세요. 아유, 죄송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자네가 날 살렸어. 트레이너의 저지로 둘의 내기는 일단락 되었는데. 빨리 결판을 내자. 물론 이제 운동으로는 안 되고 그걸로 하자. 남자다운 거 그거? 에 뭔데? 태복 씨는 평소 자기가 즐겨하던 방법을 제안했고 장소를 옮겨 두 사람의 내기 제2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기를 하던 두 사람은 모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태복 씨는 호흡기 이상까지 나타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대체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내기를 했기에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맞춰보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태복 씨와 옥수 씨가 내기를 하다가 화상을 입고 태복 씨는 사망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소가 어디였냐면 대중 사우나로 이동했습니다. 아, 네, 그거 얘기할 것 같았어. 그래서 정답은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냐. 남자답게. 아니 뭐 그런 얘기 가끔씩 할 때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어디에서요? 사우나. 사우나에서? 네. 습식 말고 건식에서요. 정답은 사우나에서 오래오래 버티기. 오! 동참하실 분. 아 이런 것들을 동참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아 이거 형님, 이런 것들이요? 자 기회 드리겠습니다. 동참하실 분. 동참하시면 동참하세요. 아니 싫어요. 정말로요? 네. 저는 할래요.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그저 사우나라든지 바로 가봐요. 이런 술 먹고 뭐. 사우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우나에 오래 있으니까 화상도 있고 아, 또 그렇죠. 체내 지식 뜨거운 열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사우나 자주 가긴 하는데. 자, 느낌 좋은데? 아닌 것 같은데.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둘이서 몰아주기 한판 가위바위보 어때요? 몰아주기? 네. 야. 괜찮다. 근데 자 몰아 이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정정당당 승부가 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기를 하는 거 좀 화끈하게 합시다. 어떻게요? 가위바위보로 해서 네. 묵찌빠까지 가는 걸로. 가위바위보로 해서 묵찌빠까지? 네. 예, 그게 뭐 화끈한 얘기입니까? 그냥 묵찌빠지요?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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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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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부터 돌립니다. 갔다가 한 번 더 와야죠. 한 번 더 와야죠. 한 번 더 와야죠. 위험한 랭킹. 오 마이 갓. 사랑하는 옥점 씨를 건 내기를 하던 태복 씨와 옥수 씨.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사우나. 어때? 뜨거운 거 좋아해? 아, 난 뭐 남자답게 땀을 쫙 빼고 좋지. 내가 여기 사장이랑 친해서 더 뜨겁게 해달라고 그랬어. 어? 도중에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오케이. 사우나에서 오래 버티는 걸로 승부를 가리자고 결정했던 겁니다. 이미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던 두 사람에게 고온의 사우나는 무리였지만 옥점 씨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 사우나 맞나? 응? 여기서 살아도 되겠어? 어? 왜 이렇게 추워? 그렇지? 응. 온도 좀 더 올려야겠지? 김 사장! 온도 좀 더 올려! 안 그래도 뜨거운 사우나의 온도를 더 올렸습니다. 큰일 나죠. 뜨거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서로 먼저 나가기만을 기다린 두 사람. 그렇게 버티던 끝에 결국 온몸에 화상을 입으며 정신을 잃은 두 사람은 곧장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억수 씨는 화상은 심했어도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는데 고열로 인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태복 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나를 하다 사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우나 내부 온도는 약 60에서 80도 정도 되는데 사전에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고온의 사우나에 너무 장기간 무리하게 있다 보면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고장이 나서 부치원증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전 핀란드에서 열린 세계 사우나 챔피언 대회에서는 무려 110도의 사우나 안에서 오래 버티기 대결을 하던 한 러시아 남성이 이 같은 증세를 보이며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사우나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사우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누군가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좋으며 피부 손상과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감싸주는 것이 좋고 15분에 한 번은 사우나 밖으로 나와 가볍게 몸을 풀고 2, 30분 쉬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시로 음료수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내기 어떠셨나요? 상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내기라면 즐거운 이벤트가 되겠지만 덮어놓고 막무가내식 내기를 하다가는 뒷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내기 문화, 앞으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1!